상체에 발을 박았나 봐. 근데 어떤 애들은 어겼다고 죽으려고 친구들 먼저 먹으라고 했어야지. 근데 있잖아요, 이 시에 먼저 갔어요. 야, 지금 안 맞아. 야, 억울해하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아 얘네 먹기라도 했지. 진짜. 야, 점심시간에 다쳐서 못 먹었는데. 하라이 못했어? 네 못했어요. 아 점심시간에 다쳐서 5kg 못했다고. 나 다 올라갔는데. 하라마. 아니 30분 일찍 왔는데. 아니 모르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네가 껴줬어야지. 30분 일찍. 넌 진짜 아팠다. 20분 일찍 들어갔잖아. 지도했어?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쌤이 허락했습니다. 와 아니야, 우리 애초에 빨리 먹는 날이었어. 모르고 빨리 먹으라 했어. 하라마 우리 살지마. 그래 너도 난 환자야. 말 좀 조심했지. 자 합시다. 아 우선에 예슬아 우리 직구 언제니? 너 눈깔 하나로 만들어줘. 야 유래 옙 이 이쁜 말 써. 자 우리 직구 언제야? 유래야. 직고요? 어. 다음 주 무슨 요일? 어? 수요일. 수요일 몇 시? 2시. 오케이. 아, 역사 공부 미리 해. 어? 한 5시 반쯤 해가지고 역사 공부하러 가야 된다. 이러지 말고 미리 좀 할 거 해두고. 나 이제 한 번만. 하루에 벼락치기 쌀까? 야 진짜 5시 반에 갈 거야? 아니 갔다 와도 좀 근데 언제 쌤. 끝날지 모르겠어. 최대한 빨리 끝내줘. 영어 시험이라 그러면 되지. 왜냐면 그날은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요. 우리도 할 거야. 일단 알겠어. 알고 있어. 넉넉하게 6시에 갈게. 역사 공부 안 하잖아. 야, 영어라도 챙겨. 미리 하라고 임마 좀. 너는 임마 기중쌤한테 맡겨놓게 내가. 네? 오. 어? 나이스. 자. 저번 너 기말에 올렸는데. 역사 문제 같은 거 필요하면은 신청하세요. 개송쌤한테 부탁드려서 문제 뽑아주고 뭐 그런 걸 해줄 수 있어. 오. 오. 아마 그거 기출문제 있지 않을까 역사도? 자 오늘 숙제는 추가 문제 다 풀기랑 왜 안 가져오냐 추가 문제 얘들아? 자 시험 범위 전체 지칭, 형구 찾아서 그 이유 추가 문제? 직공까지였어? 직공까지였어? 네. 추가 문제 다 풀었다 구슬. 와. 하나도 안 풀었다 거수 양심 고백. 한장 풀었어. 한장. 자 풀어 이제. 이제 풀겠냐? 직권 날 다 풀어. 나 이제 세 문제 풀었어. 지금 얼마나 풀었어? 최근에 발명한 그래? 잘했네. 야 그 뭐냐 추궁 완전히 다 했다 거수. 오케이 두 명. 그 50장 오늘 받아라. 그 너 무슨 뭐 상 받 상이 아니라 뭐 그 1등 안 했냐? 뭐더라? 아, 아. 했어 1등? 네. 어, 그 대가가 뭐였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었어? 돈 많다. 그래도 또 몇 등이야? 대단하네. 크게 말해줘 봐. 너 많이 놀아. 자, 유래 숙제. 했습니다. 자, 우리 채원이 숙제. 다 했습니다. 자, 하람이. 우리 효연이. 효연아! 네. 너 영어 해야 돼! 네. 뭐 때문에 바빠? 미술 때문에? 아니요. 는 아니잖아, 그지? 시간 아껴서 잘하고, 우리 효연이에게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아, 좋은 점수? 바라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는 거는 매 순간에, 매 시간에 잘 정돈되어 있는 너의 상태. 정성이 들어간 그런 공부들?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인생은 공부를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에 달려있진 않거든. 근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사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아직은 너는 배울 게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지. 해야 돼 잘. 자 우리 치니 우리 시현이
자존심 하고 있나? 세안이 다 했어요. 예슬이 아 진짜 다 했어? 진짜 종이 한 장 끼웠어. 가온이 다 했어요. 재영이 진짜요? 다 못했어. 우리 재영이 숙제 왜 다 못했어? 어? 너 다음 주 시험 어떻게 될 것 같아? 자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너 이번에 질문 왜 그렇게 없니? 다 알아서? 아니요. 너 왜 질문 안 해? 정리해서 이제 질문해. 그 수유에 넌 무조건 요시야. 역사의 역자 꺼내기만 해봐 진짜. 알았어? 네. 준아. 아 됐습니다. 성실함의 상징. 내가 우리 아들 준아 왜 안 했어? 상상 속을 했나 봐. 뭐야? 그뿐만 아니라 야 여기도 너무 부실해.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그런 거야? 그런 거지. 그래도 하는 건 맞았다. 그지? 영상 뭐 찍고 있으니까 아, 이따가 애들이랑 같이 손잡고 나가서 하고. 준호. 우리 지유. 다들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 지우 뭐 칭찬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성실함 자체. 어쨌든 선생님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살아온 인생 통틀어서 내가 확신하는 건 성실한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 확실해 확실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뻐하면 원재! 우리 원재는 어떤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 게으르고 가끔 성실하지만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자, 세 명 나와. 빨리 하고 들어와. 그러면 이만 정리해야겠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자, 그리고 다 집어넣어. 필기구 빼놓고 싹 집어넣어. 제 필기 안 하니까 한국이랑 그래요? 하나 세 번에 말 좀 들어라. 종이 좀 여기 여기 있음 니가 나는 남산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문법지문 뭐 어떻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는데? 근데 세지면 더 나오는 게 저희 누구한테 한 얘기야? 아이고 우리 똥파리. 근데 똥파리는 눈이 커는 더 나쁜 말 아니야? 진짜 아니 자꾸 근데 얘는 왜냐면 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몇 년 옛날 얘기 맞아요. 야! 근데 제가 오늘 김아랑도 똑같이 정의 내렸어요. 너는 이제 최준호가 아 그럼 닮아가야지.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똥파리는 아. 똥파리는 똥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합시다. 아 11강의 8번. 오늘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없어라니? 그 누구냐? 준하가 없는 것 뿐이지. 아. 자 11강 8번 페이지는 11페이지 펼치고요. 아 마지막 총정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으면 다음 주 목요일 시험 볼 때 마침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원재 내용 설명 한번 해봐. 내용이요? 내용이 그 음식에 이상하게 색칠을 하면은 색칠을 해? 이상하게 염색을 하면은 이상해? 네 마음대로 그럼 이제 이상한 거 맛이나 냄새 같은 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우리가 통념상
음식의 맛이라는 거는 미각적인 신호일 거라고 뭐 믿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어쩌면 시각이었다. 뭐 그런 거지. 우리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화이트 와인을 빨간색으로 보이게 하면은 레드 와인이라고 전문가 집단조차도 판정을 해버리니까 어쩌면 시각적인 정보가 제일 중요한 거지. 먹기 좋게 만드는 게 뭐 음식 장사의 핵심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진이 시작. Do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쭉 불러. 도, 얼도, 이분도, 이분이 그죠? 네. 자, 그러면 말해봐. 자, 얼도 지웠어요. 어떻게 하면 접속사 없이 같은 뜻을 만들 수 있지, 진이야? 저걸 지우고요. 아. 다른 접속사 없이 지우고요. 아니야, 틀렸어. 자, 아는 사람 손. 에즈. 에즈 없죠. 너 정답. 에즈 끝까지 말해봐. 저거요? 에즈. 에즈 형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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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내 앞에 에즈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아비아스. 일이 있어.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아비아스. 에즈. 일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겠네. 괜찮니? 이거 똑같은 뜻이야. 뭐뭐 일지라도. 아시겠어요? 아, 이때 중요해지는 거는 뭐냐면 이어서 아비아슬리아로 쓸 수 없다. 왜? 부어 자리였습니다. 괜찮니?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실제로 많이 어려운데 혹시라도 출제되면 종교 맞출 친구들은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아. 뭐 알아두시고 출제 포인트를 잘 봐주셔야 돼. 늘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내가 빨리 완성시켜서 내보내줄 수 있는 거. 정말로.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배워. 뭐가 또 중요해 보이니? 뭐 가주의 진주어인 건 확실히 보이죠? 괜찮아? 아, 가주어니까 이트만 가능하지 디스는 대선 안 돼. 그리고 이 대선 접속사 대시다. 뭐 와시나 위치나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었고. 아... 뭐 서프라이징 중요한 건 아시겠습니까? 서프라이즈드라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들어와. 네, 벌써 다 끝났어. 문법만 보자. 계속 봐줄래? 시연아. 그 여기에서 이트가 지칭하는 건 뭐야? 아, 지칭수는 다 숙제를 해왔으니까 바로 나오겠지. 아니, 근데 저것이 안 돼. 이 시연 처음 수업했을 때 기억. 수업 시간에 뭐 물어보면 당황해, 당황해. 한 4개월 동안 그 선생님. 그지. 그래서 진이가 옆에서 그래도 좀 챙겨줬었는데. 괜찮아, 당황하지 마 이렇게. 야, 이 이제 뭐야? 비슷하긴 한데 뭐야? 가주어야. 괜찮아? 진주어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하우. 그렇지. 하우에서부터 뭐 스멜까지가 진주어 구조야. 그러니까 사람을 놀래키니까 ing다. 뭐 이렇게 바로 이해하시면 되고. 충분히 따라오고 있니? 그 다음 의조동인 거 중요하잖아. 아, 의조동은 더 말 안 할게요. 선생님 말 들어줄래? 자, 너희들 지금 의조동이 문장 눈에 잘 넣어둬.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수동태를 써도 돼. 이해됐어? Tastes and smell can be overrided by visual input. 이렇게 써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뭐 그렇게도 쓸 수 있는 형태니까 기억해 두시고 지금 잘 들으면 다음 주에 생각납니다. 진짜로. 자, 우리 시연이 그 다음. 과일
제 음료를 만약 색깔이 잘못 되었다면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는다. 그렇지. 예를 들어 초록색으로 즐긴 오렌지 음료수. 너무 잘했어. 아,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거는 선생님이 볼 때는 수동의 형태이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께서 The Colors처럼 능동으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괜찮아? 아, 그린이 목적격 보어고요. 초록으로 색칠이 되어진 오렌지 드링크라고 해야 되잖니? 괜찮아? 다시 말할게. 능동으로 쓰면 여기서 오답이야.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해 보이고 For instance는 including, like, such as 뭐 이런 거로 바꿔쓸 수 있을 테고요. 나머지는 괜찮죠.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말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문희야. 아, 영국식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유 빼도 상관없습니다. 네. 괜찮아? 네. 자, 준아 다음. 자, 이 문장 중요한 거 알지, 얘들아? 아마도 와인 맛 평가자의 가장 다시 할게요. 아마도 와인 맛 평가자의 경험이 더 놀라울 것이다. 어, 뭐가 중요해 준하야? 도치요. 어, 왜 도치 됐어? 일단은 동사 이제 앞에 있어요. 그게 도치인데 그런 도치가 왜 일어났어? 보어가 안 들어가서. 뭐가 보어인데? 그 월 스트라이킹. 아, 스트라이킹이 보어구나. 그지? 이런 걸 보어 도치라고 부르게 되고, 아, 스트라이킹 ing 동그라미 별표처럼 두십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시음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is striking, 더 놀라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ing 형태가 적합하고, 뭐 입은 동그라미 별표, 다른 말 안 해도 되죠? 비교급 강조다. 자, 우리 치유. 보르도. 굉장히 잘했고 출제 포인트를 보자면 원래 출제는요 그 목적어를 취할 때 투부정사야 동명사야? 투부정사 당연히 투부정사지. 동명사는 왜 그러니까 왜 따라해? 얘 동명사니까. 근데 여기 왜 ing야?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명사로 적힌 거라서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주 추가 맞지만 여기서는 시음표라는 명사인 거. 괜찮아? 그 appropriate가 노트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형태 유지해야 돼. appropriately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시음표라는 게 뭐야? 그 레드 와인을 먹은 다음에 뭐가 어울립니까? 하면 골라내는 거. 뭐 그걸 시음표라고 부르는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동태이지만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가 존재한다.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출제하셨다? They gave. 이렇게 출제하셨다. 이거 안 되는 거. 괜찮아? 골라내시고. Colored PP라고 적어서 white wine을 수식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염료로 색깔이 입혀진 뭐 이런 느낌이니까 PP가 적합하겠다. 괜찮아? 자, 우리 세안이. Experience in New Zealand, expertise
were generally tricked into thinking that the white wine Cardoni was in fact a red wine when it had been colored with a red dye. 숙련된 뉴질랜드 와인 전문가들은 유사하게 속아서 그 화이트 와인 카라도니가 사실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그것이 빨간색으로 염색되었을 때. 굉장히 잘했고 뭐 익스피리언스든 뭐 숙련된 스킬드 뭐 노련한 뭐 이런 뜻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들을 수 있을까 말로 할게요. 원래 트릭 목적어 into ing 이게 수거야. 수거는 어떻게 해서든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거 들었어? 트릭 목적어 into ing 목적어가 ing 하도록 속이다라는 뜻이야. 그것의 수동의 형태가 된 거니까 대줄이야라고 생각하도록 속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화이트 와인 샤도네이가 사실은 빨간색 와인이었다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채원이 내용 설명 한번 해줘요. 산에는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오. 근데 그것들이 그 인간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지? 막 이웃한테 그냥 나눠주기도 하면서 서로 듣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사냥이 일단 중심 소재고 사냥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성. 근데 무엇과 플러스 방향성을 형성했느냐? 상호 이타주의적인 문화, 공동체 문화. 그지? 혼자 큰 사냥감을 사냥할 수도 없었고, 큰 놈을 사냥하면 혼자 먹을 수도 없었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언젠가 나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사냥이라는 관습을 통해서 확립되어 왔다. 이런 내용이야. 잘했고, 우리 준호 시작. 사냥은 인간들이 어떻게 상호 이타주의와 사회적 교류를 발달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자, 익스플레인드의 의조동의인 거 확인이 됩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상호 이타주의와 사회적 교환을 발달시켰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단어 이거 중요한데 altruism 괜찮아? selfish가 뭐죠? selfishness는 이기적인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쩌면 학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살짝 이제 바꿔서 낼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구별해 낼 수 있으니까 뭐 알아는 두시고. 아, 오케이. 우리 하람이 그다음. 그렇죠. 라스트가 지속되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광범위한 상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뭐 독특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가오나! 네. Humans seem to be unique. 문장 전환 읽어. 그건 고민할 부분 아니니까 it seems it? 이게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연이 해봐! It seems that humans are unique. 괜찮아? It seems that humans are unique. 이해 안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와야 돼. 가오니 그나 사냥감으로부터의 유는 사냥꾼 혼자와 그의 직계의 가족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하는 양이다.
자, quantity가 양이야. 그지? 자, quantity의 반대말은 뭐야? 학교 선생님께서 퀄리티라고 출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와 동그라미 별표. 유래야. 네. 와를 쓰고 싶다면 앞에 선행사가. 선행사가요? 있다 없다. 앞에 선행사가 없다. 뒷 문장에. 안전하다. 뭐가? 네? 어? 뭐가 임마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구나. 아쉬운 거지. 아니요. 유래야. 왜? 어떡할 거야? 공부해야 돼. 예. 하니? 아니 이게 했던 게 또 이상이 꼬인다니까요. 쌤. 너 그 대학 면접관 앞에서 그 말 할 거야? 저는 공부했습니다. 다만 머릿속에서 자꾸 꼬이는 거 어떡합니까? 이럴 거야? 완전 아쉬운 거죠. 아니야. 유래야. 그 정도 마인드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뭐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매력 없어. 진짜 매력 없는 거야. 어떻게 되든 못해도 괜찮으니까 될 때까지 한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항상 기억해야 돼. 될 때까지 하면은 돼요. 전국 1등 할 거 아니잖아. 그냥 주변의 애들보다 조금 잘하면 성공하거든. 그래서 그 정도면 될 때까지 하면 돼. 유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고 욕심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 정말 성공에 대한 갈망? 잘 생각해야 돼. 매력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질문. 세하나. 네. 왓슨 앞에 선행사가 없죠. 뒷문장은 불완전하죠. 뒤에 어떻게 불완전해 지금? 지금 컨슘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죠. 컨슘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점. 자 그러면 싱글 헌터와 그리고 그의 직계가죠. 자 상식 퀴즈. 준하야. 네. 아파? 직계가족이 뭘 말하는 거야? 나랑 내 자식들.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나, 나의 자식 뭐 이 정도가 직계라고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마도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하는 그 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유래 그 다음. For more hunting successes, highly variable. A hunter who is successful one week might fail the next. 게다가 사냥은 매우 사냥 성공은 매우 가변적이다. 한 주에 성공한 사냥꾼이 다음 주에 실패할 수도 있다. 오케이. 하일리 동남의 발표. 채원아 하일리 무슨 뜻이야? 높게 높이. 그럴까봐 질문했어요. 그런 건데 하이 자체가 형용사로 높은 그리고 하이 자체가 부사로 높게란 뜻이야. 막 하일리는 뭐라 그랬지? 네, 매우 네. 정말 아주 나는 강조의 의미야. 자 예슬이 그 다음자 increase 3형식으로 쓰였습니다. food sharing은 그냥 목적어야 이해되십니까? 5형식 구조가 아니다. 자 이러한 조건들은 사냥으로부터의 음식 공유를 장려한다 뭐 그 정도. 자 채원이 그럼. The cost is to a hunter of giving away if he cannot immediately a log because he cannot consume all the meat himself and leftover will soon spoil. 잠깐만요. 어? 천천히 해요. 그가 즉시 먹지 못한 음식을 고기를 나눠주는 회사의 비용은? 그렇지. 그가 모든 고기를 혼자서 그 스스로 소비할 수 없고 남은 음식은 그렇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끝났다.
상당히 상당히 잘했습니다. 상당히 잘했고. 자, 진이야. He cannot consume all the meat himself. Himself를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진짜 고민이 되는데 아니 약간 좀 애매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략할 수 있어? 왜? 기다려봐. 준호! 되죠. 왜? 강조효과. 그렇지. 괜찮아? 아니. 아니 왜? 야 준호 맞추면 안 돼? 아, 컨슘 뒤에 미트가 목적어고요. 그래서 힘셀프는 목적어 성분이 아니라 그냥 강조의 형태 다 봤어. 강조의 형태를 쓰인 거야. 생략할 수 있다. 잘 체크해 주시고. 아, 대강 보이냐? 자 지금 들어줄래? 오브 뒤에 ing 형태는 시연아, 오브 ing는 뭐라고 그러지? 동격. 그렇지. 자, 그러면 giving away는 무엇과 동격이야? 사냥꾼은 아니겠지. 네. 뭐야? 아, 커서츠와 동격인 거야. 괜찮아? 자, 그래서 그가 즉각적으로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줘버리는 것에 그 비용은 굉장히 낮아. 어차피 못 먹으니까. 그지? 자, 우리 원재 그 다음! 그러나 음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저 음식을 스스로 얻는데 실패했을 때 반 그 너그러운 호의를 돌려준다면 이점은 될 것이다. 자, 출제 포인트가 뭐가 있겠느냐? Those who are given his food. 후에서부터 his food 묶어서 those 수식하고요. 뭐가 중요해? Are 기분이 당연히 중요하죠. 학교 선생님께서 기부라고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도우즈가 지칭하고 있는 게 준아야, 누구야? 피플. 피플이라고 봐야겠죠? 앞에 혹시 지칭할 만한 명사 있진 않잖아? 그죠? Those who are given his food. 자, 그렇다면 도우즈 말고 다른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People이라고 쓰는 건 되지만 that이라고 쓰는 것도 안 되고, 그지? they라고 쓰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후 이하가 수식을 하니까. 네, 그 정도? 자, return 동그라미 별표 수일치 조심해. 푸드북을 returns라고 쓰지 않는 거 조심하시고. 자, later owing 들어줄래? 여기서 오는요 전치사로 쓰인 게 아니라 레이럴까지 합쳐서 그냥 한 번에 부사예요. 괜찮아. 레이럴 오인 자체가 하나의 부사고. 네. For himself는요. For oneself 무슨 뜻이야?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뜻.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그가 음식을 얻는 것에 실패했을 때 나중에 그 호의를 그래서 미터는 무슨 뜻이지? 돌려? 줄 때 그 이익이 클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진이 그 다음! 그 모의고사 21번 문제 형태가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21번 문제는 어떤 형태야? 함축적 응입하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좀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친구들과 이웃들의 몸에 추가의 고기를 저장한다? 이게 뭐 그대로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잖아. 이거 뭐라고 봐야 되는 거? 내가 베풀었던 것을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질문. 영어 시험에서 사자성어 문제 안 보죠?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네. 그 사자성어보다는 속담 문제로 나와. 영어 속담. 이런 속담, 사자성어 우리 알잖아. 속담으로 하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못다. 뭐 가능은 하지. 결초보은? 그렇지, 결초보은이 무슨 뜻이야? 은혜를 감는 거. 어쨌든 은혜를 감는 거. 알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어 속담 나왔을 때.
아, 근데 영어 속담 나오는 문제는 중간고에서 기출 문제로 꽤 자주 나왔었어요. 왜요? 네. 해석해 보면 다 그 뜻이 어떤 말인지 대강 알잖아. 그 정도 실력 되잖아. 그지? 아. 이거 짐은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이 글의 주제가 영어 속담 1, 2, 3, 4, 5번이요. 근데 그걸 몰랐어, 틀렸어. 이러면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아, 지금 속담 싹 조사해서 뭐 외우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간다 이제. 혹시 필요하면은 요청하세요. 직분 날에 영어 속담 알려주세요 하면은 그냥 인터넷에 뽑아가지고 그 줄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고 가면은 다음 날 맞추겠지. 자, 12강의 8번 우리 세아리 내용 설명 한번 해봐. 그 사회적 그 작용은 우리라 그 선택적인 배제를 통해 형성한다. 배제와 그 인클루전을 통해 사회적 풍성을 경쟁하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사회적 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오케이. 핵심은 뭐야? 유대감 형성. 맞아? 유대감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팀을 만드는 거죠. 팀을 만들죠. 근데 팀을 만들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인클루전이 무슨 뜻이야? 포함시킬 수 있는 거지. 야, 너 나랑 같은 편에 하고 포함시켜주면 유대감이 형성이 되지만 동시에 뭐가 더 중요해? 배제를 시켜줘야 돼. 야, 너 우리 반 아니잖아. 왜 지금 와서 밥 먹어? 너 탈반이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러면 이제 자기 반에 대한 유대감 형성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사회적 배제라는 걸 이제 우리 하람이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거야. 자기는 20분 일찍 먹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우리 시작. 너무 잘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대 구조에서는 쏘냐 서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기억할 수 있겠니? 지우야, 쏘와 서치의 중요한 차이. 근데 여기서는 어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치 쓰면 돼, 안 돼? 에센셜을 바꿔야 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서치가 안 되는 거지? 네 말이 맞는데? 그치. 그러니까 서치를 쓰려면 명사를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소를 쓸 때 이렇게 이센셜만 강조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외우세요. 여기서는 소밖에 안 돼. 어쨌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대세를 물어볼 수도 있죠. 소대 구조에서 대세는 결국 무슨 대시야? 조속사 대시야. 그러니까 위치나 뭐 다른 거는 불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돈니 버드... 버시 어딨어? 버시! 나돈니 버드로스인데 버슨? 아, 생략할 수 있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다. 자, 잘 봐봐. 그 다음에 좀 크게 떠봐. 자, 코오퍼레이트랑 컴퓨터 둘 다 뭐예요? 자동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그리고 두 단어는 이글 전체에서 대조되는 소재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들어줄래? 두 가지 소재가 대조된다면 요약문 형태로 출제가 가능해. 괜찮니? 요약문에서 빈칸 뚫어놓고 물어보는 것들은 대조되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 적으시오 이런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코오퍼레이트에서 오 하나만 쓰면 진짜 죽일 거야. 알았어. 그 눈 크게 뜨고 그런 거 진짜 잘 보셔야 돼. 자, 우리 준아 그다음. 그래. 준아야, 보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써야 되지? Create the best relationship
그렇지. 너무 잘했죠. 예, 핵심은 코어퍼레이트랑 컴피트 두 가지가 이제 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스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죠? 괜찮아. 그치. 왜냐하면 뭐가 되니까? 대동사. 대동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보스를 써서 의미를 명확히 한 건 사실이지만 보스가 없으면 다른 형태로 가능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두고 들어가자. 자, 우리 지우 그 다음. 아, 하나 더 해봐. 중요한 건 이제 쉐어링 분사 구문 정도. 자, 지우야, 쉐어링 앞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and를 쓰셨어. 쉐어링은 이제 뭐라고 바꿔야 되니? Share. 그렇죠. And share. 두 번째 동사가 돼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인터레스팅이 당연히 ing 형태로 디테일즈를 수식해야 되는 거야. 사람에게 흥미를 줄 테니까. 자, 우리 세연이 그 다음. But at the same time, we are creating potential enemies in the targets of our budget.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잠재적 적을 만들어낸다. 가시의 타겟이다. 자, 공부 잘하는 사람 항상 뭘 염두에 둔다? 문장 간의 관계다. But을 기준으로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어 있을까? But 앞에는 사실 무엇과 같은 거야? 코? 오퍼레이션과 같은 거야. 맞지, 맞지. But 뒤에는 지금 뭐야? 컨텐츠랑 같은 소재인 거지. 그러니까 소재를 이렇게 정리해서 매칭시킬 수 있겠죠. 알잖아. 우리 친구, 우리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여기 없는 누군가의 욕을 하잖아? 가십을 하자. 욕 꼭 안 해도. 야, 걔 그렇대 하고 가십해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끼리는 친구가 되지만 그 사람과는 우리가 다 같이 적이 되는 거지. 자, 일단 알겠어. 준호, 그 다음. 자, 5월을 기준으로 글 전체 구조는 다시 어떻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 순서 파악할 수 있어? 새로운 예시의 등장, 새로운 협동과 경쟁의 등장. 괜찮으세요? 그래서 5월 때문에 이 consider 문장의 위치가 또 결정된 것도 맞아. 아시겠습니까? 기억하고. 그리고 동사 원형 나오면 항상 뭐 생각해? 아, 명령문이구나. ing나 뭐 to 부정사로 바꿔서 쓰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 자, parties 뒤에 where 동그라미 별표. 잘 듣고 시험 볼 때 다 적용시키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누구한테 물어볼까? 효연아. 자, where 이런 거 뭐라고 불러?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가? 뒷문장은? 좋아. 지금 선행사 parties 있고요. 뒷문장 완전한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괜찮니? 자, 계속 들어줘. 아, C 뒤에 의조동 나와 있는 거는 다 보였어? 후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인 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attend 동그라미 별표. 자, 기억할까? 자, 우리 진이. attend는 자타동사를 겸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은 타동사로 쓰여서 파티에 참석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attend to라고 써도 될까요? 괜찮아요. attend 자동사로 쓰면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다니다. 원래 attention이 타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주목하다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그냥 이례적으로 타동사로서 참석하다라고 쓰였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attend to라고 학교 선생님 쓰셨다? 틀린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봐두셔야 하고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거는 후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인 상태에서 영작하라고 냈을 때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괜찮아? 그래서 Who will attend their party 문장은 지금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써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하람 차례 맞습니까? 하시죠. 여기서는 이분을 통해서 문장의 위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지? 자, 디스 텐션 이런 긴장감? 아, 어렵다. 니네 이거 문장 관계 다시 한번 볼까? 디스 텐션에서 말하는 이 디스 텐션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쟁이 되는 거야? 누가 친구가 더 많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라이벌과의 파티에서 야, 내 파티에는 내가 친구들이 5명밖에 안 왔는데 내 라이벌 파티에는 친구들이 10명이 갔어. 아, 기분 나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디스텐션으로 받아서 소셜미디어에 적용을 시켰으니까 두 문장의 관계도 역시 다시 결정이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가훈이 그 다음. 동시 경쟁적인 배제는 또한 협력을 만들 수 있다. 자, 계속 들어줄래? At the same time과 also를 통해서 문장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볼까? 앞 문장까지는 무엇을 말한 거야? 내 편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지. 괜찮아? 이제부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배제를 시키는 걸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순서를 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을 출제라고 하면은 나 같으면 순서 문제를 낼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자, 우리 유리야 그 다음. High school social club and country club use this formula to great effect. It is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that they produce loyalty and lasting social bonds. 오케이,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들 분석 잘해 보시고. 고등학교 클럽과 국가기관은 이 공식을 좋게 활용한다. 그들이 충성심과 지속된 유대를 만드는 이것은 그들이 충성심과 지속된 유대를 만드는 선택적 포함과 배제이다. 오케이, 일단은 어휘 정리. 컨트리 클럽이 뭐예요? 마을. 그냥 사교 모임이야, 사교 모임. 사교 모임이야.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우리 뭐 같이 모여서 놀까 하면은 하이스쿨 소셜 클럽스가 될 수 있죠. 자, 컨트리 클럽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뭐 축구하니까 우리 축구 같이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뭐 이러면 이제 컨트리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있는 문장 구조죠. 채원아, 어떤 문장이야? 강조 구문이야? 강조 구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이리자하고 데 사이에 이리자하고 데 사이에 이거 부사 부사구 전치사구가 들어 있으니까 100% 강조구문이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포함과 배제를 통하여 그들 로열티와 지속적인 소셜 본질을 생산한다. 자, 한 가지만 체크해도 lasting ing 동그라미 별표. last는요 들을 수 있니?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수동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자, 14-11이고요. 네, 졸리면은 우리 나가 서서 합니다. 앞에 있어요? 앞에. 여기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괜찮아? 근데 이거 안 가려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뭐 뒷부분은 상관없어 이제, 그지? 앞부분 보잖아. 못 들은 거. 보니?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졸린 사람 한 명 더 나와도 돼. 자, 이번에 내용 설명을 그리고 효연이가 해보자. 학생들은 친숙함을 이해로 착각하고 한다. 친숙함을 이해로 착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야. 역사든 영어든 뭐든지 다 똑같아. 그런 거 있잖아. 수학 공식 계속 듣다 보면은 안다라고 착각하잖아. 그 이론 수업, 개념 수업 듣고 나서는 뭐라고 생각해? 아, 수학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숙제를 받았어. 집에서 풀어보니까 안 풀려! 근데 나도 그래. 수학이 진짜 너무 어렵거든. 분명히 개념 수업 들을 때는 그래, 나는 이해는 잘하는 편이야. 개념 진짜 이해했어. 아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진짜 안 풀려. 풀었는데 답이 아니야.
수능 시험에서 얼마나 좌절 했는지 알아? 내 수학을 되게 못하는데 수능에서 난생 처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 그날 지원자 채점하는데 답지에 잘못된 줄 알았어. 진짜 찌늘어. 왜 답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채점했어. 비밀이야. 자, 나는 정말 찐 문과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가서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수학을 안 해도 되는 게 진짜 너무 행복했어. 진짜 진짜. 어쨌든 그래. 아,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게 되게 많아. 친숙하면. 그런데 진짜로 이해하는 건 다르다. 아마 시험 보기 직전인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 같아. 이해되십니까? 자, 시작을 해보죠. 우리 예슬이 차례 맞죠? 예슬이 합니다. 이거 문장 구조 잘못하면 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잘 분석해봐. 학생들이 그들이 그 자료를 알고 있다고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그들이 그 자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친숙한 걸 이해를 공부하는 것. 아,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수업 잘 들은 친구들, Students may think 학교 선생님께서 1번 삽입절로 설명하셨다. 2번 그냥 주어, 동사, 대승약돼 있고 그냥 쭉 이렇게 목적어들을 가진 거로 설명했다. 뭐예요? 둘 다 된다고 하셨어요? 야, 저런 거 모범생이잖아. 미안해. 자, 일단은 그래요.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둘 중 무엇이든 아마 문제로서의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대사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 아, 이거는 학교 선생님 의견이 중요한데. 1번 동격이다. 2번 Y를 대체한 관계부사다. 아니, 학교 선생님 네 의견 필요 없고 학교 선생님 의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동격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동격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오케이, 좋아.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야. 동격이라고 했다면 동격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계속 들어줘. 자, one of the reasons S 중요한 거를 아시죠? 괜찮아? 그래서 원이 주어라면 원을 받아주는 동사가 어디 있죠? 이거 수일치 조심하시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don't가 이제 그 뭐냐? 대동사잖아. 그 don't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No, the material 생략돼 있다라는 거 밝혀서 서술형 쓰시면 되고 아니면 객관식으로 aren't 나오면 틀린 거라고 고르시면 되고 괜찮아? 심지어 그들이 그 material을 알지 못할 때조차도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절이었네. 이건 수거죠. 이런 거는 출제 가능성이 꽤 높아요. A를 B로 착각하다. A를 B로 착각하다. 자, 이런 거는 선택지에서 어떻게 해? A, B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효연이. 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의미가 작동하는지가 있다. 너가 캐릭터를 한번 읽을 때 아마 마음대로 했을 강조의 본것을 본것으로 읽을 것이다. 잘했어 잘했어. How it works에서 how는 더 way how의 느낌이니까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분사 구문을 표시해두면 강조하면서 괜찮아? 그러니까 as you고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한번 나아가면 따라 진행하면서 뭐 그 정도. 나머지 다 잘했습니다. 자, 재영이 그 다음 잠깐만 그 조금 더 앞으로 와봐. 괜찮지 이 옆자리? 자, 오케이. 한 이 정도? 지금 이렇게 해서 서 있을 수 있지. 자, 또 피곤한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줄게. 이거 너? 오케이. 자, 우리 재영이.
잘했습니다. 자, 포커싱 자체는 이제 분사 구문이고요. 지금 포커싱 뒤에는 on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에 초점을 맞추다 이런 느낌. 센터링 써도 돼요. 니네 그 센터에 쓸 줄 알아? 알잖아, 그지? 센터링, 센터도 똑같은 뜻이야. 포커싱 on, 센터링 on 같은 단어고. on을 빼면 사실 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타동사로 쓸 수 있는데 포커스 뒤에 목적어 나오잖아? 그러면 목적어를 집중시키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좀 달라져. 이해됩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되고 하이라이트를 PP 형태인 거 기억하시고. 자, 그냥 우리 채원이 차례 하세요. Is your name in over? The material is familiar because remember it from before and this familiarity might lead you to think 내가 그것을 다시 읽을 때 그 자료는 너가 전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친숙하다. 그리고 이 친숙함은 너가 그래 난 알아 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Read it over. 5번을 이제 부사로 다시 정도로 해석하면 당신이 그것을 다시 읽을 때 그 자료가 친숙하대요. From people. 이전으로부터 그 자료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familiarity는 중요한 거는 to think, to 부정사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 당신이 생각하도록 이끌 거야.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 정도. 자, 우리 원재 그 다음! How many is the difference? 중요한 거 너무 많아요. 모든 학생들 스스로 출제 포인트 파악하세요. 너가 시험에서 답을 생각해 내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자, 진이야. 출제 될 만한 거 뭐뭐 있어? 오케이, V1, V2? 오케이, 또? 오케이. 이거 너무 중요하죠. Equivalent to에서 to는 전치사라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동명사. 학교 시험에는 뭐가 출제되어 있다? No라는 동사 원형이 출제되어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of help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helpful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경우에 너는 뭐로 바뀌어야 된다? not으로 바뀌어야 된다. 서술형 조심하시고.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숙함에 대한 이러한 느낌이 부분부정도 중요해. 부분부정 모르면 질문하세요. 꼭 뭐인거나 아니야? 그 자료를 알고 있다는 것과 같지만은 않아. 같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you have to come up with an answer. 그 시험에서 답을 생각해내야만 할 때 도움이 안 될 거야. 너 이렇게 말한 거야. 그지? 오케이. 방금 원재가 잘 했죠? In fact, 사실 familiarity, 친숙함은요. 자, lead to. 이번에 lead는 일형식 동사로 쓰인 거야. 이해되니? Multiple choice가 뭔 뜻이지? 객관식. 객관식. 뭐 선지가 많은 거. 객관식 시험에서 오류로 이어질 수가 있죠. Because 뭐 때문에? You might pick a choice that looks familiar. 뭐가 중요합니까? look은? 이형식 동사라서. familiar?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은 해? 친숙하게 라고 부사처럼 해석은 하지만 형용사를 유지해야겠고. only to 밑줄 치고 별표. only to 뭐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결과적 용법. 다만 뭐뭐할 뿐이다. 그러면 친숙해 보이는 선지를 고르지만 다만 뭐할 뿐이야? Find later that. 나중에 대줄에를 발견하게 될 뿐이야. It was something.
그래서 it가 지칭하는 게 뭐예요? 아, 선택지. 그 선택지가 something you had read. 뭐가 중요함? had pp. 한시제 앞섰잖아. 당신이 읽었던 것이지만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to the question. 질문의 최고의 답은 아니다 라는 걸 결국 알게 될 뿐이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음 질문 우리 시연이 내용 설명. 비전은 그러니까 약간 시대? 이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이전의 것을 벗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변해야 한다. 꿈이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꿈이 있었어? 뭐가 되고 싶다? 희망? 1학년 지내보니까 어때? 달성 가능해? 잘 생각해봐. 아닐 수 있지. 그런데 그 꿈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 되는 거야. 파일럿이 되고 싶었는데 아 상황상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파일럿 말고 승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파일럿은 귀하고 승무원은 천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상황에 맞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간호사가 되면 되는 거야. 사람을 의료 행위로 돕고 싶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비전을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우리 진이 차례입니다. 해주시고 다들 문장 구조 꼼꼼히 보고 외우세요. 지금. like 나오면 alike랑 바꿔 쓸 수 없음 계속 기억해야 돼. a like는 뒤에 명사를 쓸 수가 없는 형태다. shoot at 몸으로 쏘아 맞히다. moving 동그라미 별표 뒤에는 target을 수식하면 뭐 괜찮을 것 같죠. plenty of things. plenty of가 무슨 뜻이야?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구나 미래에. 그리고 plenty more. 훨씬 더 많은 것 이런 느낌인데 훨씬 더 많은 것이 can change in unpredictable ways.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자, 중간고는 서술형이 제일 중요하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predict만 주실 거야. 그럼 뭘 써야 돼? predictable, unpredictable 쓸 줄 알아야 돼. 그지? 자, 우리 시연이 그 다음. 아유 잘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make 동그라미 별표. 가훈아 make 무슨 동사? 자 종류 세 개. 자 특징 목적격 보호해. 그렇죠. confirm to 밑줄 치고 별표. 아 출제 가능성이 높죠. 아 your 비전이 목적어 confirm 목적격 보호구나. 괜찮아. 단어가 조금 어렵나? confirm이 무슨 뜻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 니 확인하다라고 했어? 부합하다. 아, 부합하다. 아, 확인하다는 뭐예요? 부합. 아, 헷갈렸어. 가운데 5가 아니라? I가 이제 확인하다. 그지? 근데 얘기 잘했죠. 왜? 다음 주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출제해서 오답을 유도하는 거는 내신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재미를 보는 부분이야. 이해 돼? 지금 이 형태 그대로 외우세요. F-I-R-M 하면 뭐가 된다고? 뭐 확인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의 비전이 새로운 리얼리티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You should be prepared. 준비되어야 한다. 괜찮지? 예를 들어서 사업가의 낙관적인 예측은 can be blown away.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아주 그런 잔인한 recession이 뭐죠? 불경기, 경기 침체에 의하여 또는 aggressive competition, 공격적인 경쟁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he could not have a foreseen 바로로 묶어서 wage를 수식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해 보이냐? 들어줄래요? 준아야, wage와 he 사이에 생략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웨이즈인데?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포리시가 타동사예요.
선생님 혹시 해서 이거 사전 진짜 열심히 뒤져봐야 되는데 이건 자동사가 없더라고. 이해됩니까? 먹고 한 데 생략이라고 봐야 되고. 자, 뭐가 중요해? could, have, peeping. 다시 한번. could, have, peeping. 괜찮아? 사업적인 그 낙관적인 전망이 날아간 것보다 한 시대 앞서는 상황이어야만 해. 그래서 could, have, peeping을 써야 된다.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우리 준아, 그 다음. 너무 잘했죠? 해서 넘버가 무슨 뜻이라고? 수익이란 뜻이구나. 자, 이분은 비교급 강조다. 굉장히 잘했고, 우리 세안이 그 다음. In an event, he will be forced to stick to his old vision in the face of new data. 한 상황에서 그는 그가 그 새로운 데이터에 직면해서 그 오래된 전망을 고수하는 것은 멍청할 것이다. 오케이. To stick to 밑줄 그어서 flee를 수식하면은 그의 오래된 비전을 고수하기에는 he will be flee 어리석다. 뭐 그 정도.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Wrong. 화살표를 nothing으로 보내고. 무슨 말 할 건지 알지? Wrong, nothing. 그런 건 불가능해. 괜찮아. 좀만 더 힘내, 아가들. 자, in modifying your vision. 너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이나 어? 출제 포인트 빨리 잡아야 돼. 뭐야? Abandoning ing 동그라미 발표. 왜 ing야? 그렇죠. or 때문에 in abandoning이야.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it가 지칭하는 게 뭐예요? 비전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as necessary.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as? needed. as needing? needed. 꼭 외워. 필요에 따라 그것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죠? 아, 왜? 몰라요. 안 돼. 아까까지 고기 먹었는데. 고기 먹었어? 고기 먹었다. 뭘 걸려? 어디서 먹었어? 전설의 갈비 맛있냐? 안 가봤어. 좋아해? 그래? 양념? 아, 어렵네. 평균 점수 영어 92점 넘기면 전설의 갈비에서 니네 전체 회식. 와, 전체 회식? 니네. 와, 펜션이 그걸로 대체된 거야? 아니, 펜션이 몇 점이었어? 펜션도 92점인데요. 아, 그래? 그러면은 90점 이상. 할 만해. 근데 한 번씩 영어 시험이 진짜 엄청 쉽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럴 때면은 이번에 좀 대박 낼 수 있는 거지. 내가 서울 있는 거야. 교과서랑 올림포스 4대6이래요. 올림포스 많이 봐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교과서에서 40%가 어려운 걸 수도 있는 거지. 외부지만 나올 수 있고. 나온대. 나온다. 근데 외부지만 나오는 게 좀 그거다잉. 지금도 많은데 외부지문 가지? 외부지문 쉽겠지. 외부지문 나온다고? 지금 우리 안 배웠어? 나 문법인지 말아. 외부지문은 막 미국 고전시가 나오는 거야. 자, 90점 넘겨! 그러면 유래야, 전설의 갈비 내가 쏠 테니까 한번 가봐. 그거 먹을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먹게 해줄게. 아니, 먹어봤지 얼마나 먹겠어. 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내용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누가 해볼래? 그래, 우리 재영이. 아,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아. 자, 설명 한번 해봐. 굉장히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문화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했던 많은 행동을 보면은 그냥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종교 있는 친구들은 막
안 먹기 전에 꼭 뭐해? 기도. 여기 그 정도 종교심 있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 거수. 너도 그 밥 먹기 전에 기도해 안 해? 와 잘못됐네. 너 밥 안 되겠네. 와 진짜. 뭐 이거 뭐죠? 천주교 거수. 천주교. 불교 없어요. 불교 거수. 불교. 불교 없어? 네, 불교는 보통 있지 않아요? 못 치는 거야? 아 그럼 돼? 불교 못 먹네? 뭐 특별한 종교 그런 거 없어요? 천도교. 천도교. 개신교. 뭐 이슬람교 이런 거. 개종교. 시크교 없네. 시크교. 됐다. 자 어쨌든 보자. 바람이 너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내일부터 다시 기도해. 자 보겠습니다. 머리도 밀어놓고. 그러네. 올 여름에 교회 수련회 때문에 교섭한 친구 여기 없었지. 전태훈. 선태훈. 걔는 수련회가 아니라 선교. 네, 선교. 태훈이가 찐이네. 너 안 돼.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안이까지 했나요? 세안이 차례인가요? 세안이까지 했어. 오케이 우리 준호. 이 문장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들을 수 있을까? 아, 리브는 분명히 자동사지만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때가 있고 이럴 때는 같은 뜻의 목적어로 갖는 거야. 그지? 이게 동종 목적어라고 부르고. 아, 이그제미닝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how we do 의조동인 건 알겠어? 자, 그리고 do 뒤에 문장 구조 잘 보이니?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 괜찮아? And 뒤에 think는 뭐에 걸려 있는 거지? Why we habitually 아, why we habitually think what we think 이거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지를 고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와이를 네 너무 좋죠. 와이 앞에 더 리즌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좋아요. 전혀 틀리지 않고. 네. 자, why do we spend? spend 나오면 나는 working 찾아 ing. 무슨 말인지 알겠지? to work 안 되는 거 알겠죠? 자, 아는 친구 있어? working 앞에 전치사 하나 써도 되는데. on이야, on. 괜찮아? on working 나와도 틀리지 않는다. 왜 우리는 매우 많은 각각의 하루를 뭐 일하면서 보내는가? 자 우리 하람이! 하나 더 해봐.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에 불러드릴게요. 프레스드 일단 PP인 거 중요합니다. 프레스드 앞에 if we are pressed 뭐 그런 식으로 원래 적혀 있었고, 자 그다음 말 이해 안 되면 개인 질문. answer가 지금 동사로 쓰였고, answer는 동사로 쓰이면 무조건 타동사고. 괜찮아? answer가 만약에 명사로 쓰이면 전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respond 동그라미 별표. respond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무슨 말이야? 수동태? 불가동사. 그렇지. 그 정도. 다음 문장 너무 중요해서 이것도 시켜봐야만 하는 건데 우리 강훈이가 해주세요. 자 문장 구조 니네 이거 되게 잘 봐야 돼. There is a natural necessary inevitable about any of these things instead we behave like this because the culture we belong to entails us to.
자연스럽거나 필수적이거나 이레미터블 피할 수 없는 것들은 없다.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도 대신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가 우리에게 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이 도와 같이 활동한다. 그렇지! 선생님은 우리 강호이가 학업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본다. 말해! 뭐가 출제되니? 두 개만 말하면 돼. 빌롱투 너무 중요하죠. 괜찮아? 빌롱이 뭐라 그랬어? 수동태 불가 동사야. 계속 들어줘.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어떻게 출제했을 거냐면 The culture we belong 여기까지만 썼을 거야. 이거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빌롱2에서 2는 전치사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못 간 데에 생략인 거야. 괜찮아? 자, 두 번째 가훈이 뭐가 출제되니? 컴펠스 어스 2에서 이 2가 중요하다고 말했지. 이 2는 대부정사라고 하는데 가훈아 2 뒤에 그럼 생략되어져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써야 되니? 그렇지 잘하네. Compare us to behave like this 이런 식으로. 자, inevitable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inevitable이 플러스 단어야. 불가피한, 꼭 필요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we behave like this. 우리가 이처럼 행동하는데 우리가 속한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The culture that we inhabit. 중화고였어? 이거 1학기 때 출제됐는데 애들이 엄청 틀렸었거든? 그럼 태종고였나? 아 이거 틀려가지고 진짜 중앙고 쌤 왠지대요 왠지대요. 근데 저 자연스레 제가 들었었는데 쌤 이거 애들 다 틀리실 줄 아시고 내신 거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쌤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대요. 아 그래 마치 프라이데이 내도 될 거를 그냥 왠지대인 거야? 왠지대요 그 왜냐면 초등학교 때 이런 거였대요. 아 일단 봐봐 단어 이거 구별할 수 있어요? 인 habit가 뭐야? 거주하다. 거주하다 이건 뭐예요? 금지하다. 뜻이 완전 달라. 이런 거 조심하세요. 태정구였나? 뭐 1학기 때 이게 출제가 돼가지고 아 애들은 엄청 틀렸어 이거. 저것보다 웬지대가 더 좋겠는데. 아예 그거 뭐 연말 저기 부산 가서 소문 날 거야 이제. 자 우리가 거주하는 그 문화는 how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고 feel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괜찮니? 가자. 뭐 단어 어렵네. 펄베이시브가 뭐더라? 만연한 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 다음 문장 한 5초 줍니다. 구문 분석해봐. 뭐가 중요한지. 귀여운 아들이야. 뭐가 중요해 준아야?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 나래의 법비. 괜찮아. 자 강조구문 하나 있고 나래의 법비 구조 하나 있고 그러면 it is not in spite of our culture. 우리 문화 때문에 we are who we are. 우리가 우리 자신인 게 아니라 precise 정확하게 우리 문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학교 선생님도 이거 문장 따로 빼가지고 중요한 거라고 체크해놨던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시연이 마음에 안 든대 얘들아. 시험지에 있을 거야 이 문장. 근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굳이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네. 네 이런 문장 근데 뭐 남이나 그리고 자 넘어갑니다. 자 16-6. 자 지문 3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얘들아. 속도 조금 더 높여 드릴게요. 시계로 보는 우리 지우가 내 옷을 한번 해볼까? 처음에 자연 이태를 받아들이고요 행동은 나중에 더 큰 이태를 받아들일 그 마음을 더 커지게 하죠. 네 맞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작은 요청을 상대방에게 먼저 받아들이게 하면 그 다음에 큰 요청도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런 스타디 한 연구에서 리서처를 주었고요. Pretend 2가 리서처를 수식했고 Pretend 2는 뭐뭐? 인척하다. 뭐 인척하다. 자원봉사 인척하는 한 연구자가 만약에 이거 내용일치 문제로 자원봉사자가 설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럼 틀리는 거겠다. 인척한 거라서. 캘리포니아의 한 동네를 조사했다. 다 리서처라고 썼는데 다 발렌티어라고 썼니? 아, 뒤에 다 발렌티어라고 썼니? 애매한데? 근데 결국은 리서처야. 결국은 자원봉사자는 내용상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자, 에스킹 분사구문 표시해주세요. 에스킹 분사구문. 자, 그리고 이 아스크는 사형식 동사라서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레지던트가 아이오야. 괜찮아? 이프들 뒤에는 전부 다 디오야. 세연아, 이프를 여기서 웨더로 바꿨을 수?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자, 얼로우가 오형식 동사라서 a large sign이 목적어고 to be displayed가 목적격 보호인데 나 같으면 그냥 to display라고 출제할 것 같아. 이거 한번 그렇게 내볼 것 같아요. 자, 거주민들에게 뭐뭐인지 아닌지 asking 물어보면서 데이는 리서처냐? 그러면? 아, 거주민들이 drive carefully라고 쓰여있는 큰 표지판이 그들의 앞마당에 보여지도록 허락할지를 물어보면서. 괜찮니? 자, 가오니까지 했나요? 자, 우리 유리야, 그 다음. To help them understand what it would look like, the volunteer shows his participants a picture of a large sign blocking the view of beautiful house.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이는지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 자원봉사자는 그 참가자들에게 큰 아름다운 집의 경관을 가리는 큰 표지판? 큰 표지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오케이, 잘했고. 기억하는 사람 있어? 면접권 두 장. What, like 합치면? How 정답. How it would look 이렇게 써도 괜찮다. 준사역 동사 help는 바로 판단했어요. Understand 자리에 뭐를 써도 돼? To understand 가능한 거. 네. Showed가 사형식 동사고요. His participants가 이 picture가 디오인데 선생님 말 들어줘. His participants를 앞으로 빼는 수동태를 만들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His participants were showed a picture. 그런 형태를 영어에서 진짜 잘 써. 그러니까 show는 그런 식으로 잘 쓴다고. His participants were showing a picture. 이해 되십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면 틀려. His participants showed a picture.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지 내용상 이해되죠. 블로킹이 앞에 있는 large sign을 뭐 수식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naturally most people refused.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in one particular group, 한 특정한 집단에서 믿을 수 없게 76%가 실제로 approved, 승인했다. 자, 여기서는 refused와 approved가 대조되는 소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우 그 다음. Reason 자, 지우야. Reason 뒤에 있는 that은 지금 어떤 that입니까? 목관대 that 맞아요? 네. 아니죠. 왜냐하면 agree가 자타동사를 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유를 동의한 건 말이 안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 점에서 뒷문장이 완전하고 그런 점에서 why 대신에 that을 썼다라고 여기서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되는 거야? that을 for which로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도 되는 거야? which they agreed for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2 weeks earlier, 2주 전에
이러한 거주민들이 자 수동태인 걸 지금 외울 수 있어? Had been asked 요청을 받은 거지. 계속 들어줄래? 뭐가 중요해? To make가 이제 중요해. Ask 목적어 to 부정사의 수동태니까. 또 다른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To make a small commitment 아, 작은 약속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죠. 어떤 약속? To display a tiny sign 작은 표지판을 보여주는 전시할 약속을 하자고. That read 뭐라고 쓰여있는? 그들의 윈도우에 be a safe driver라고 쓰여있는. 선생님 말 들어줄래? 아, read 뒤에 s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근데 선행사가 3인칭 단수 아니야? 아 과거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reads라고 s 쓰면 안 되는구나. Since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 원래는 such a 혁명 so형 어명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안 했으니까 그런 알고는 있죠. 그 좀 불 질러야지 어떡해. 알고리 있자고. 지금 서치어 혁명 구조인데 만약에 서치를 소로 바꾸면 so small and simple a request라고 반드시 써 있어야 돼. 괜찮니? 그것이 매우 작고 단순한 요청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들이 agree에 동의했대. 괜찮아 우리 예슬이 그다음. 어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 뭐 중요한 건 뭐겠니? 아, 비교급 강조 중요하고 에스토니시 아이엔드 동그라미 발표 그러니까 사람을 놀래키는 결과야 돼. 에스토니시드 이런 거 절대 안 돼. 뭐 그 정도 생각합시다. 자 여덟 번째 오늘 질문 두 개 남았지 얘들아? 이렇게 좀만 더 힘내. 힘들어? 아, 힘들 수 있죠. 어 그러나 할 수 있다. 자 내용 설명 한번 해보자. 아 우리 원제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건 나갔어. 자는데요? 원제? 네. 원제 완전 집중하고 있어 지금. 원제 해봐. 멋있다. 분위기 잡는 거야? 이게 뭐냐면 문화랑 갈등에 관련된 글이죠. 어? 어 너무 맞는 말이네. 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볼까? 어떻게 관계가 있죠? 아, 문화와 성별이 그 갈등에 대한 그 시각이나 그런 걸 좀 영향을 끼친다. 제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 좀 자신 없지 이거. 너 이거 영어 이번에 전교 1등 해야죠. 뺏긴다. 그 너 디펜딩 챔피언이잖아 지금. 네. 이거 뺏기면 어떡해. 내가 뺏어버려야지. 그 영어 전교 1등 내가 알기로는 저기 그 명화 선생님 학급에 승은이가 너 지금 그 자리를 뺏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한테 끝났어. 정말? 승은이 그 나는 몰랐던 친구인데 그 잊을 수가 없어. 1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당일 우리 학교만 나갔잖아. 승은이가 모든 선생님들 있는 앞에 나 그날 승은이 처음 봤거든? 제가 뭐라고 했지? 오늘 영어 조직 올게 라고 되게 큰 소리로 말하고 딱 들어갔잖아. 그래서 오 대박!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청 잘하는 또 친구였더라고. 승은이가 저한테 그거 좋아했어. 살고 싶지 않다. 맨날 우리 맨날 저한테 왜? 그래서 선생님이 맞아야 돼요. 야 결론이 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잘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잘 받아줘. 의식을 시켜줘. 시원이 좀 무섭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정규 1등 한번 유지해봐. 자, 어쨌든 글의 내용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여성들은 어떤 성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 무섭다. 그렇죠. 이렇게 협조를 좀 잘하고 다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아니야. 일단 제 옆에서만 봐도 너무 아니야.
자, 어쨌든 그런 통념이 있다. 자, 그러면 남성의 성격은 어떠하더라? 좀 단호하다 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이 글에서 없다라고 있다, 말한 거야? 있지만, 그렇지, 니만 네 정답이야. 있지만 그거를 너무 그렇게... 정답이 아까워. 나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성별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과잉 일반화를 피하고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자. 괜찮아? 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젠더 리서치, 성별 연구는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대. Between A and B, 성별과 갈등 양상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거나 뭐 어떠한 소재 도입 문장이라 보시면 되겠죠. 우리 휴연이 그 다음. So research suggests that women from Western cultures shouldn't be more caring than men. 어떻게 궁금해? 웨스턴이요. 어? 웨스턴. 웨스턴, 웨스턴 궁금할 수 있죠. 그 찍어봐 4분의 1. 남북, 서남북, 서남북. 찍어봐. 어? 서쪽 정답. 오케이. 야, 니네 오 하지 마. 그게 더 기분 나빠. 자, 해. 완벽하게 잘했고요. We mean 이거 복수 형태인 거 기억해야 돼. 그게 왜 중요하냐면 tend to의 영향을 줘서. 괜찮아? 단수 형태 woman이 쓰이면 tends라고 써야 되고 그건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caring 조심하세요. 다정한 뭐 주변을 돌보는 뭐 그 정도 의미. 뭐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플러스 형용사는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그지? 기억하시고 caring 자리에. 자, 이러한 텐던시 경향성은요, 리졸트 뒤에 프롬 동그라미 발표. 학교 선생님께서 리졸트 인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자, 이러한 경향이 뭐로부터 나왔냐면 소셜리제이션 프로세스, 사회화 과정에서 나온 거지. 이니치 당연히 밑줄 치고 별표. 자, 뒷문장 완전한 거 지금 5초 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 문장 문자 쭉 써봐. 이니치 뒤에 문장 완전한 거 빨리 판단해. 판단됐어? 자, we mean 주어 들어줄래? are increased to 이 부분이 이제 동사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to careful 자체는 원래는 목적격 보호였던 거. 괜찮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을 careful 돌보도록 격려되어지는 사회화 과정. 그리고 남성들이 경쟁적인 work environment 직업 환경에서 성공적이도록 장려되는 그런 사회 과정으로부터 이런 경향이 나오더라. 괜찮아? However,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Where에서 괄호 열어서 Generations까지 묶은 뒤에 A Society를 수식합니다. 뒷문장 완전한가? Gender roles and boundaries 성별의 역할과 경계가 Prior가 뭐죠? 이전에. 근데 Prior의 반대말이 뭐야? 프라이어 반대? 이전이니까 퓨처. 이후라고 생각해 볼까? 이후. 애프터? 포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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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멀이 중. 그렇지. 이후가 뭐야? 모더니즘 뒤. 애프터. 모더니즘. 무슨 모더니즘? 애프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아 진짜? 그래. 자, 포스트. 앞에 이렇게 포스트 붙으면 뭐뭐 후라는 뜻이야. 괜찮아? 이거 출제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prior generations 이전 세대고요. post generations 하면 이후 세대야. 후세대라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오, 출제되면 좋겠다 이제는. 근데 이것도 아마 학교 선생님이 틀릴 거라 예상 못하고 될 것 같은데? 이거 post 뭐뭐 이런 단어 되게 많거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as is 원급 비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런 as is 원급 비교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면 들어줄래?
가운데 있는 스트릭트를 비교급으로 내는 경우들이 있어.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거. 두 번째, 뒤에 있는 as를 tjn, den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전 세대에서만큼 성별 역할과 경계가 엄격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우리 재영이 그 다음 혹시 there is a significant 이 문장 하고 있는 거 맞니? 그치 오케이 좋아. Variability 쓰세요. 다양성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단호함과 협조성에 있어서 대단한 다양성이 있더라. 자, 선생님 말 들어줘. However 문장에서부터 남녀 간의 성별의 차이보다는 개인성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소재가 열린 거야. 그러니까 소재의 전환점이 당연히 however가 된 거니까. However 바로 뒷문장 이 부분도 확실히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오라. 괜찮아? 문장 간의 관계 보시고. 자, although complete resolution? Resolution이 뭐지? 아, 갈등 해결 전문가가 should be able to recognize culture and gender differences. 문화적 성별 차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할지라도 they should also be aware.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within? 하이픈 붙었으니까 이거 형용사 처리해야겠다. 집단 내의 다양성과 스테레오타이핑? 고정관념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괜찮아? Culture and gender, 문화와 성별은 may affect. 자, affect, 이거 effect라는 명사 형태로 바꿔봐. effect 쓸 줄 알죠? e로 시작한 그 effect. Culture and gender may have an effect on까지. 그렇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괜찮아? 쓸 줄 알면 됩니다. 자, the way와 people 사이에는 how가 생략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죠. 뭐 init 써도 괜찮은 거고, 됐어도 괜찮은 거고. 왜냐하면 계속 들어줘야 돼. perceived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어디야? complete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을 인식하고 갈등을 해석하고 갈등에 반응하는 그 방식에 영향을 끼칠 거야 라고 말한 거고, respond만 뭐야? 자동사야. respond만. 그래, respond 뒤에는 to가 있어야 되는 거. 없으면 틀려요. 자,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만 해. overgeneralizations. 이거 스펠링 그대로 안 틀리게 쓸 수 있지? 네. 좋아. 과잉 일반화를 피하는데 조심하고. 자, and 뒤에 to consider이 나온 이유는 careful 뒤에 붙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to를 지워도 상관없어요. 괜찮지?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데 주의해야만 한다. 자, 내신 대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 우리 하람이 해보자. 음악과 감정의 관계는 두 가지로 형성되지만 첫 번째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학습했던 거를 떠올려서 그 감정을 연관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랑 연관지어서
예를 들어 슬픈 음악을 들었어. 슬프게 느껴져. 근데 그 느낌이 음악의 특징에 기인한 것인가? 우리가 슬프면 행동이 느려지는 것처럼 느린 음악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슬픈 느낌을 갖게 되는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시그널은 슬프다라는 신호야 라고 어쩌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과인가? 이게 이제 이 글의 질문인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우리가 전혀 잘 모르는 그런 낯선 문화의 음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글 전체 내용이야.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두 지문의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우리 채원이. One way that music could express emotion is interpersonal or around association.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학습된 연관을 통해 발생하고. 완벽합니다. 자, one way to in it is는 how를 대체한 단어입니다. 아시죠? 음악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학습된 연관성을 단순히 통해서이다. 이 정도. 이해되십니까? Perhaps there is nothing naturally sad. Sad가 앞에 있는 nothing을 수식했고요. Naturally는 sad를 수식한 거니까. 원래 슬픈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 음악에 대해서. In a minor key. 이게 뭐지? 단조. 단조에 있는 한 곡의 음악에 대해 원래 슬픈 거라는 건 없지. 또는 played slowly with low tones. 왜 플레이드가 PP로 나온 거지? 아니야. 뮤직을 수식했어요. 이거 지금 쓰세요. 뮤직을 수식했어요. 낮은 톤으로 천천히 연주되는 노래에 대해서 원래 슬픈 거라는 건 없어. Maybe 어쩌면 We have just come to hear. Come to 동사 원형은 뭐뭐하게 되다. 우리는 그저 certain kind of music as said. 아세요? as 뒤에는 형용사만 가능해. sadly 이런 거 절대 안 돼. 지금 기억하세요. 자, 슬픈 것으로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듣게 되었을지도 몰라. Because 뭐 때문에? We have learned.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시키다. 그것들, 우리 문화에 있는 그것들을 장례식 같은 슬픈 이벤트와 연관 짓도록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If this view is correct, 만약에 이런 관점이 올바르다면 We should have difficulty interpreting. Have difficulty, ing 중요하겠다. 자, difficulty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A problem. A hard time. 그냥 problem.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interpreting 앞에 전치사를 하나 쓰고 싶어. 여기서는 in이야. 괜찮아? 여기서는 in. 자,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는데 difficulty, 어려움을 겪을 거야. 문화적으로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출된 감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다음 문장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원재가 읽고 해석합니다.괜찮아? 우리 온전히 알고 있어? 이 문장은 대조점을 이끌어내는 지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문장 자체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도 대단히 중요해. 이 문장 중요해. 일단은 봐줄래? 가장 중요한 구조가 뭐야? 도치. 왜 도치가 발생했지? 보호 도치가 발생한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뎃은 무슨 뎃이지? 뭐라고? 아, 동격이라고. 어어어어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취임새. 아, 취임새. 접하고 말아. 자, 그 다음. 이 안에 문장 구조는 링크가 일단은 주어인데, is가 동사고, 원이 보어야. 그렇다면 준호야! 아니, one of it야, 복수명사 아니야? 저거는 복수랑 단수생자. 아니라고, 얼마, 이거 얼마 전에 설명했던 건데? 아, 아닌가? 네, 아니 휴미세도 맞나? 휴미세도. 아, 원어브 뒤에 복수명사가 왜 아니에요? 저? 저? 아, 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원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대명사인데 이렇게 그냥 수식 관계를 만들어. 그러니까 원어브가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해석해야 복수명사 나오는데 닮아 있는 것 이런 느낌인 거지. 어쩌면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원을 수식하고 있다. 괜찮아. 닮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괜찮아. 괜찮을까? 해석을 한번 해볼까? Between A and B야. 그러면 음악과 감정 사이의 연관성이 닮은 것이다. 그래서 원이 지칭하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링크야. 닮아 있는 연관성이다. 닮은 것들 중에 하나의 닮음이다. 내용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줄게요. 음악과 감정 사이의 연관성이 서로 닮은 연관성이라는 입장이 이러한 견해에 완전히 반대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점에서 of resemblance는 어쩌면 형용사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해됩니까? 복수명사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 when we feel sad, 슬프게 느낄 때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리고 낮은 음조의 목소리로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슬로우하고 로우한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음악을 슬픈 것으로 듣죠. 만약에 이러한 견해가 올바르다면 have difficulty ing인 데 little 별표 we should have littl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emotion. 그 감정을 이해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만 해. expressed 앞에는 emotion을 수식했고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돼. 선생님 잠깐 봐줘. 화요일에 얘기했나 모르겠어. 광남구 2학년 그 출제된 문제 형태야. 내 말이 맞나 네가 판단해봐.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리틀이 무슨 뜻이야? 거의 머마하지 않는 이잖아. 그럼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맞아요? 들려요? 아니, 겪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부정 형태를 무조건 지켜야 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해줘야 돼. 이해됩니까? 광남구 2학년에서 출제됐고 트린 선배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속상하더라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is believed that 대절이야 라고 믿어집니다. 음악에서 expressed 되어지는 emotion이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가 있다고 쓰를 무엇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학습되어진 연관성을 통하여 또는 그것이 due to similarity between music and emotion, 음악과 감정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 괜찮아. 자, 고생했어요. 자, 숙제. 오! 끝내볼까? 자, 자비를 영어로 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적어. 직전보가 10월 18일 수요일 2시. 남은 시험 다 끝내기 당연한 일. 추가 문제, 네. 최대한 풀래? 최대한 열심히 풀어. 자.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쿠폰 받아가, 우리 준호한테. 선생님, 가보자. 선생님, 선생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언제야? 가방을 밟아.